반도체 검사 장비 개발사인 펜트론이 1,450억 원의 기업 가치를 산정했습니다. 할인율을 적용한 시가총액 밴드는 약 1,000억에서 1,200억 원 사이인데요. 다음 달 19일과 20일 양일간 기관 투자 대상 공모주 수요 예측 일정에 돌입합니다. 반도체 산업 최근 부진한 전망이 가득한 가운데 펜트론은 흥행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국내 IPO 시장 역시나 좀 꽁꽁 얼어붙은 상황입니다. 이달에만 총 15개 회사가 기업 공개에 돌입하는데 그중에서 반도체 기업 펜트론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떤 기업인가요? 일단은 이 반도체 검사 장비 쪽을 하다가 네. 2차 전지 쪽으로 포트폴리오 확장하는 곳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확장이 가능한 업체인지 이런 걸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래서 시장은 좋지는 않지만 이런 기업들, 2차 전지까지도 밸류 넓힐 수 있는 장비 기업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3차원 정밀 측정 그리고 검사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전자제품 조립 공정에서 3D 검사 장비 이런 쪽들을 개발하고 공급하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요 제품은 이제 표면 실장 기술이라고 해요. SMT 기술에다가 반도체 웨이퍼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2차 전지 쪽에 3D 검사 장비까지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 좋지 않은 반도체 업황을 이런 2차 전지 검사 장비 수요가 굉장히 폭증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쪽들이 커버를 해줄 수 있다. 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한 20여 개국에 300개 이상 기업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고요. 그만큼 기술력은 이미 인정을 받고 검증을 받았다라는 부분들이 될 것 같아요. 피어그룹 보면은 고영과 DI, 엔시스, 네. ELP, V1텍 같은 곳들과 비교해서 이제 시총을 선정을 한 것 같고요. 셀업체 캐파 증설이 24년에서 25년에는 일단락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때까지는 장비에 대한 수요가 꾸준하게 증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될 거다라는 게 이제 팩트가 되겠죠. 반도체 검사 장비 개발사이자 2차 전지 장비까지도 좀 노려볼 수 있는 펜트론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주목해볼 만한 이야기를 쭉 이야기해주셨는데 사실 올해 4분기에만 정말 많은 기업들이 네, IPO를 준비 중에 맞아요. 있는데 펜트론을 가장 좀 주목하고 계신 거예요? 사실 시총으로 봤을 때는 네. 그렇게 크게 주목할 만한 기업은 아니에요. 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렇게 반도체 업황이 좋지 않은데 네. 이 기업이 반도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해서 2차 전지 검사 장비. 왜냐하면 이런 검사를 하는 거 중요한 이유가 배터리가 요즘에 폭발 사고 이런 것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검사는 굉장히 중요한 단계로 들어가고요. 그만큼 일반적인 2D 검사 이런 것들보다는 3D로 입체적인 검사를 할 수 있는 이런 장비들의 수요가 꾸준하게 늘 수밖에 없다라는 환경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펜트론이 시장에 성공적으로 입성하게 된다면 이에 대한 또 반사 이익이 기대되는 종목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반사 이익이라기보다는 일단은 네. 장비 쪽에서는 가장 크게 규모를 가져가고 있는 PNT라는 기업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해봐야 될 때가 좀 된 것 같아요. 네. 일단 주가상으로도 좀 많이 빠졌고요. 최근에 7월과 그리고 9월에 쌍바닥을 잡는 지점 4만 원 살짝 언더 부근이 되는데 굉장히 좋은 자리까지 하락한 이후에 반등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뭐 LG에너지 솔루션, 혼다와의 합작법인 설립하는데 이게 미국 내에서 현지 합작법인 진행되는 곳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곳들에서 우리나라 배터리 3사 쪽으로 전부 다 이런 코팅 장비들을 공급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춘 곳은 PNT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거기다 더불어서 캐파는 점점 더 수요 폭증하고 있기 때문에 늘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준비를 차근차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캐펙스 투자가 급격히 늘어나는 시기에는 물론 소재 이런 쪽들도 좋습니다. 하지만 장비가 가장 확실하게 실적단에서 커버를 해줄 수 있는 쪽이 이런 캐펙스 투자와 이어지는 장비주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일단 수주 상황들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수주 잔고가 1조 3천억에 달해요. 그중에서 장비가 한 1조 원 가까이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소재 이런 쪽에서도 3천억으로 좀 커버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장비가 좀 부침은 있습니다. 잘 나갈 때는 잘 나가다가 수주가 딱 끊기고 캐펙스 투자가 끝나는 시점에서는 텅 빈 수주가 돼버리거든요. 그런 지점들을 소재로 어느 정도 커버해 줄 수 있다라는 것들도 주가의 하방 경직성을 가지는 요인들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장비 납품이 완료되고 현장 설치
정치가 끝나야지만 매출에 반영이 되는데 그런 시기가 지금 다시 도래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PNT는 좀 모아가는 전략이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모아가는 전략 얼마부터 모아가면 될까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쌍바닥 네. 부근 지금 시장이 좋지는 않기 때문에 네. 데드캣 바운스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조금 편안하게 4만 원 부근까지 조금 분할 매수 전략 유효할 것 같고요. 일단은 목표가는 전고점 부근 한 6만 3천 원 정도까지 갔었는데 네. 살짝 아래 6만 원 정도까지 보도록 하고요. 그 네. 이후에 매출에 반영되는 캐파 이런 것들 보면서 추가 상향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PNT 언급을 해주셨는데 4만 원대부터 좀 분할 매수 유효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오늘이 4만 2,050원 현재 구간 지나가고 있고요. 목표가는 6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번 달에 상장을 할 기업인 펨트론에 대해서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이슈 정리해 주신 교보증권의 사영관 차장과는 여기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